제가 오늘 노래방에 모신 이유는 2라운드를 저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. 2라운드 어떤 곡을 해야 되나,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 하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. 이대휘가 쓴 발라드. 이거 좀 생소하잖아요. 저라는 프로듀서가 이런 가사를 쓸 수 있구나, 이런 장르를 쓸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영영씨를 골랐습니다. 하루가 시작했는지 끝났는지도 모를 만큼 아픈 상태의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, 정말 애절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그 곡을 이분이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수분들이 있을까? 일단 책으로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수영 선배님, 김나영 선배님, 지하 선배님. 술 한잔 해요, 나 지금 쓸쓸하니까. 이분 어때요, 형? 이별 장인. 이별 장인이시고 20-30대 발라드 퀸. 그러면 일단 네, 한 곡 골라서 노래방에 왔으니까 제가 네, 불러보자. You make me crazy. 그건 아닙니다. 나도 너무 잘 알아. 그대로 충분해. 이 한마디 어쩌면 울것같은데 몰라. 그대로 충분해. 이 한마디 어떤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 둘은 이제 남을 듣고. 안녕하세요. 띵어스 반가워요. 띵어스? 띵어스 반가워요. 이별 장인이시고 20-30대 발라드 퀸. 근데 이게 제가 아는 사이가 아니어서 섭외를 하기 힘들 것 같긴 한데.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. 여보세요? 혹시 오늘 안 바쁘면 볼 수 있어요? 그냥 섭외 이런 건 요청하기 좀 그러니까 제가 곡을 살짝 들려드릴게요. 아, 곡을 보고 판단을 하여라. 네! 아, 이 곡은 좀 나랑 안 맞는 건 별로다. 그냥 나가세요. 가요? 왜 내가 떨리지? 내 노래도 아닌데. 눈을 좀 잠글 수 없나 이거? 와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요. 왜 앉으세요? 네네네. 솔직하게. 장난 안 치고 내가 당장 녹음해서 부르고 싶다.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 말은 대위의 이 가지? 가겠다! 됐다! 부르겠다! 제 예상, 차트인 예상합니다.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에서 좀 멋있다 라고 생각했어요. 내가 이런 곡까지 써? 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